네? 어? 잘 모르겠어요.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약간 옛날 방파도. 오늘도 좋아요. 잠시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옆에 특별한 분 모시고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들, 진짜 상추들은 아마 이제 얼굴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핫토이의 장소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지금 이상훈 TV에 이제 약간 반단골이 되셨어요. 처음 만든 작업이 호크아이 엔드게임 버전. 집에서 해봤을 때도 재밌었는데 상훈님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의 그 방송물을 먹어서 그런지 약간 그 지금 미모가 리즈를 갱신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샵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작업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는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주인공 마일스 모랄레스 되겠습니다. 장소영 작가님이 만들었대요. 얼굴 조형. 사실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쇼츠로 잠깐 짧게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스파이더 그웬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역시도 헤드 조형을 네, 제가. 요거는 제가 언박싱까지는 아니고 이따가 같이 또 나란히 놓으면 좋으니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피터 포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굉장한 이제 해자 구성 네.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얘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혹시 뜯어보셨습니까? 네, 전 뜯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본인이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면 좀 그러신가 봐요. 만족스러운데 다 뭐 조심스러운 거죠. 좋아하실까 하고 그런 생각을 네, 좀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일스 모랄레스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2018년에 개봉을 했고 벌써 소니 영화 중에서는 사실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주인공 마일스 모랄레스 되겠습니다. 뒤에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까만 배경지 아니에요. 킹핀. 킹핀이 그러면 약간 이거 지금 나오는 그런 게 좀 있나요 혹시? 네? 잘 모르겠어요. 엠바고가 확실하시더라고요. 정신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야.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핫토이 박스보다 키가 요만큼 크다. 박스까지 전시하는 분들에게는 네, 요게 맞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가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피규어는 이렇게 조금 약간 짧게 들어가 있는데 밑으로 이제 베이스와 뭔가 루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고 뭔가 갈아입힐 수 있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와, 혹시나 배경지가 아, 들었습니다. 이거 배경지 진짜 그웬 때도 제가 이제 열어보면서 되게 감탄했던 부분인데 이런 배경지가 진짜 애니메이션스럽게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요거도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많네요. 요거 손 파츠들 좀 보여드릴게요. 손 파츠가 일반 손 3개 그리고 수트 손 총 10개 네, 5쌍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 아, 이거 스파이더맨 좋아해서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거 굿즈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헬로 스파이더맨 이런 거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핑크빛 나는 네 이렇게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고 이거 설마 안 열려? 깜짝이야. 열리네. 미쳤네. 여러분 열립니다. 이런 디테일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눈 파츠는 기본적인 눈 파츠 외에 또 세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 총 네 쌍. 스파이더맨 단골 아이템. 네, 이렇게 셔틀콕과 거미줄 5종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스 모랄레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까만색 수트를 입기는 하는데 수트 위에 뭐 많이 걸치기도 하고 그죠? 또 옷도 사복을 또 많이 입잖아요. 신발을 그래서 원래 나이키 신발을 신는단 말이죠. 나이키 신발을 준비를 했는데 반전에 반전! 없어 없어 로고 없어. 요거는 뭔가 저기 저작권을 뭐 못 땄나 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거 진짜 신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저희 이런 피규어들은 신발을 신긴다고 생각을 하면 발 파츠를 뜯어내고 발목 핀을 꽂는 거거든요. 볼로. 이거 그냥 이렇게 신기는 거예요. 네, 수트 위에다가 신기는 거예요. 신발이 좀 연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질. 네. 살짝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끼우다 보면은 그럴 때 그냥 넣기 전에 여기에 헤어드라이기로 뭐 살짝 열을 가하면 엄청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랑말랑할 때 속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단은 마일스 모랄레스 피규어입니다. 굉장히 얄쌍합니다. 진짜 그 애니메이션 비율이에요. 네네. 관절은 역시 와 팔다리가 기니까 와 느낌이 뭔가 좀 뭐 약간 달라요. 진짜 거미 같아요.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이렇게 와 발목 관절도 좋고 박스 아트에 있던 포즈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로운 관절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일스 모랄레스 써 있는 베이스. 이거 보면은 우리 상주들 와 할 거다 하는 거. 그럼 옷이 두 벌이네요. 그 네이 한 벌에 네 특유의 빨간색 후드에 녹색 점퍼 그리고 반바지. 그럼 이거 입히고 이거 입혀요? 네. 설명서 볼까요? 네. 지금 아예 사복에 언마스크헤드 버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유니폼 위에 옷을 입히는 버전이 있는데 반바지랑 서영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DP를? 수트 입히고 그냥 얼굴 그 마스크 낀 걸로 마스크 낀 걸로 해놨어요. 오? 마스크 낀 거요? 그 마스크가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얹어져 있는 그걸. 걸로 네. 이런 느낌. 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DP해도 너무 예쁘지만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벗은 느낌을 또 한번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얼굴 일단 떼고요. 이건 끼우면 됩니다. 여러분 헤드가 두 개 들었습니다. 우리 소영 작가님이 드디어 조용한 헤드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위로 올려 쓴 느낌 그리고 완전히 마스크를 벗어서 이 앞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온 느낌. 얘도 이렇게 빠지네? 얘는 왜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호환이 되는군요. 그래서 헤어, 네 마스크 위로 올린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많이 지적해왔고 좀 아쉬웠던 점이 목라인이 사실은 벗었을 때 좀 보이잖아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조금 커버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네, 다른 아이템이 이쪽에 지금 보입니다. 깔끔하게 실제로 이렇게 진짜 목을 감싸는 넥 스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지금 들어가네요. 스파이더맨들 커스텀 하시거나 조금 디테일 하신 분들은 그 넥 스킨을 실제로 뭐 프린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런 재질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핫토이에서도 이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수트들이 티가 나잖아요. 요게 이제 티가 안 나게 옷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그러면 요렇게 감쪽 같아져요. 발도 이렇게 토시죠, 그죠? 양말로 이렇게 스타킹 신키듯이 시켜주면 됩니다. 대충 저희가 포즈 안 하고도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지금 얼굴에서 손, 목 나오는 부분들, 그죠? 다 살갗이 보이기 때문에 수트 안 입은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린 거예요. 뒤에 배경지까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뭐 좀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따로 없으신 거예요? 일단 헤어를 교체를 한다는 거를 뭔가 그때 당시에 처음 해보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발한데?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신경 써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와 이게 약간 그 지하철 그쪽에 그래피티 했던 그 느낌을 이렇게 또 구현을 해줬고 사실 공간만 넓으면 이거로 전시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를 둘 공간이 없어요. 이 정도의 높이를. 그래서 오히려 장식장에 안 놓고 그냥 책상 위에 DP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거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에 뭘 막 꽂네요. 뻥 뭐 이런 느낌 그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고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니까 종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얇은 약간 파로판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걸 그게 막 화방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그거를 아예 덧대가지고 모양을 잡아서 뒤쪽에다가 그러면 좀 더 판판하게 전시할 때도 좀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웬이랑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요 헤드 뭐 만드시면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세요? 애니메이션은 약간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픽이다 보니까 잘리고 네. 약간 삐죽 나와 있고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좀 최대한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막 파팅도 그런 거 신경 써서 금형이 잘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뭔가 가닥가닥 이런 레이어들을 네,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안쪽에는 이제 머리를 얘가 팠잖아요. 더블 커트라 그러는데 우리 때는 이거 뭐라? 네, 더블 커트라 그랬어요. 조형을 하신 우리 장소영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볼게요. 아, 되게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영광이고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들이 이렇게 와서 제작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항상 그래요. 사실 보면은 아니 모셨는데 왜 너만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디의 가동률이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막 일일이 다 꺾어보고 막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옷을 다 입혀볼 수 있으니까 네. 기존의 피규어들보다는 좀 더 느낌이 달라서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번에 이렇게 목 스킨이 따로 들어가는데 네. 기존에 다른 배우님들이 이렇게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 자체에서는 이 부분 넥 스킨을 뭐, 네. 없어서 얘도 없어요 지금 얘도 네. 그거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목이 보이는 정도가 길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 안에 옷을 완전히 갈아입히면서 이렇게 좀 길게 목이 노출되는 거는 이제 넥스킨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저희가 그 스파이더맨 보통은 이제 요만큼만 보이는 조금 이제 변형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다들 연구를 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우리 수집하는데 뭔가 이런 게 주의사항 이런 건 없을까요? 피규어들 도료가 이렇게 네. 뺐다 꼈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벗겨질 수 있으니까 네. 좀 센 도료를 쓰는 편이에요. 안 벗겨지기 위해서. 아. 그래서 상자 열었을 때도 약간 그 냄새. 피규어 우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비킴은 냄새 엄청 맡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 약간 환기를 종종 가끔 시켜주신다던가. 비키마 이거 냄새 그만 맡아. 이게 몸에 그렇게 좋진 않대. 많이 맡으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영 작가님이랑 마일스 모랄레스 그리고 그웬 스테이시도 살짝 한번 얹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이상호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핫토이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국 조영사님들도 많이 응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How come when we chillin' everything it feel the same? Feel the same, I just gotta know. How come when I pull up, I'm like, here we go again? Go again, that's why I just gotta know. Why we ain't been different? Why I feel the same every time we kick it? We just can't get with it, ain't no fixin'. Here we go again with another lie that's told in vain. Avoid the pain, even though we need to say goodbye. I feel the same, yeah. So codependent, this hurtin' been open-ended. We just been hoping we... Let the...